안녕하세요. 큰손 엄마 딸 작은손이에요. 오늘은 우리 외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백김치찌개를 만들 건데요. 완전 간단하니? 바로 시작! 황태 대가리 혹은 국물용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씻은 묵은지를 냄비에 넣어요. 그 다음에 물 1리터를 넣고 뚜껑을 덮어줍니다. 이따 만나. 20분이 지났어요. 백김치찌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래 끓여야 해요. 묵은지에 맛이 우러나오도록 들기름 2스푼과 꿀 1스푼을 넣어줍니다. 들기름과 꿀은 김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풍미를 더해준답니다. 간을 거의 하지 않아도 돼요. 이렇게 또 뚜껑을 덮어주고 20분 동안 팔팔 끓여주기. 조금 싱겁다면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어주면 완성. 정말 쉽죠? 이게 완성이랍니다. 처음에 육수를 낼 때 황태 대가리보다는 멸치를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아쉽게도 우리 집에 멸치가 다 떨어졌어. 마지막에 예뻐 보이라고 쪽파도 흠숨 썰어 올려봤어요. 꼭 해서 먹어보세요.